예, 사도행전 8장 뒷부분 조금 남은 부분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지중해 연안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죠.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려줬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복음이 전파된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놓으셨어요. 복음의 씨앗을 미리 뿌리셨다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알수 있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시면 북쪽에 갈릴리 사역을 하셨고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유대 예루살렘 비롯한 유대 사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가운데 낀 사마리아 사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 갈릴리 북쪽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베니게 지역을 사셨고 자 여기 갈릴리가 있으면 이렇게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쭉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데가볼리 지역을 예수님이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베레아 지역을 예수님이 다 복음을 전도하셨죠. 유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북쪽으로 쭉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자, 이렇게 유대 이두메라는 것은 이제 에돔 지역입니다. 야곱의 형 에돔 지역. 이두메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돼 있죠. 여기가 유대 밑에는 이두메 요단강 건너간 바로 베레아 그다음에 여기 헬라의 10개 성 데가볼리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위에 베니게 자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은 무엇이냐? 추수와 관련돼 성령. 성령은 추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추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라 했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칠칠절이라 그러죠. 칠칠절 또는 맥추절. 그래서 미를 추수하는 때죠. 미를 추수하는 때. 자, 성령은 복음의 씨앗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 자, 반드시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성령의 부어주심. 부어주신 충만 성령을 세례라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었죠. 어제 본 대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자, 키울까요? 그 정도 보이시죠? 자, 빌립 집사가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했고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마술사. 이 마술이 아주 오래됐어요. 고대로부터 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이 마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술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셨어요. 대단히 싫어하셔서 마술 신접.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신접, 마술, 요술이라고도 하고 여기가 이 마술은 우상하고 관계돼 있어요. 우상과 음행이 관계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사악한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마술을 행하는 이 시몬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마술사들이. 자, 그러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어주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네, 거기까지 읽고 잠깐 볼게요. 주의 사자는 이제 천사를 가리키지.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을 가리켜. 하나님의 개입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갖고. 자, 빌립에게 말한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 그래서 이제 가사로 가는 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는데 그쪽 길은 광야였다는 거.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밑에가 지도가 있긴 하지만 잠깐 그리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면은 요쯤 이제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여기가 가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이제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일강 유역에 옛날에 구스라는 족속의 후예예요. 구스. 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고 명칭.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간다게라고 하는 거예요. 간다게. 여기는 이제 그 왕을 간다게라고 합니다. 이름은 아니고 왕의 칭호입니다. 간다게 국구를 맡은 관리인, 왕궁의 보물을 맡고 있는 거지. 재정 관리, 재정.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이죠.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야, 예루살렘에 순례자로서 뭐지? 순례자로서. 순례자로서 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왔는데 대단한 열심이 있는 거죠. 상당히 높은 그런 고위직이면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방문할 정도로 그가 신앙심이 있었어요. 보니까 수레를 타고 이제 가는데 돌아가는데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 이사야. 이사야 53장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 이제 제물이 되는 양으로서 표현돼 있죠. 그거를 쭉 읽고 있었던 거야. 마침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이제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 이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성령께서 또 성령이 말씀하시죠. 성령, 아까는 천사였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대단히 세밀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남쪽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줘. 방향을 남쪽으로 행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글로 가면은 이제 이 사람 만나게 되는 거지. 천사가 방향을 알려줬어요. 가서 보니까 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어. 이사야의 글을. 자, 이렇게 탁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이 감동하여서 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이제 사인을 주신 거. 가까이 가라. 야, 이런 성령의 세밀한 사인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아주 세밀한 화면을 보고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펜으로 쓰는데도 적응이 안 됐어. 화면을 쳐다보니까 이 종이에다 쓰는 바닥을 보는데 글씨가 이렇게 엉망진창 써졌어요. 세밀하게 역사한다는 거야. 성령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개입,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하는 것이지. 마음에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감동. 저기 가라. 감동. 뒤에 어떨 때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시죠. 근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탁 역사하는 거예요.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딱 갔더니만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깨닫느냐?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유,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라고 청했어요. 올라가서 성경 구절을 보니까 마침 이사야 53장 이제 6절, 7절, 8절 이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가 도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도살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다는 거야. 양과 같다.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들이 하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가 굴욕을 당했죠. 근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 예수님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걸 읽고 있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하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내신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34절부터 또 볼까요? 34절 읽어주세요.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 그렇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빌립이 자세하게 이제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인지를 이제 다 알려줬지.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다 알려줬겠지.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이 선지자에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쫙 알려줬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 여기 지나가다 물이 있어서 샘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게 됩니다. 자, 또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네. 또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요 이끌어 가신지라 요 단어가 뭐라고 되냐면 캐치어웨이. 커트어웨이 이렇게 돼 있죠.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이 말은 뭐냐면 탁 낚아채는 거야. 탁 낚아채. 재빨리 탁 낚아채서 어디로 확 데리고 가는 거지. 시공간. 시공간을 이동하는 거야. 시공간. 공간의 이동.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탁 이 사람을 낚아채갖고 지금 지도해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여기가 가사인데 가사. 요 지역 가사 아서도 요 지역이 다 옛날에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 있죠? 블레셋. 블레셋 지역에 이방 지역이지. 이방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야.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간다게를 만났고, 그리고 나서 간다게를 만난 게 아니고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난 거지, 내시. 근데 여기서 성령께서 이 사람 일로 순식간에 탁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끌어 가셨어. 가사에서 여기까지가 몇 킬로라고 그랬지? 제가 봤는데 잊어버렸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나 여기서 일로 가는 거리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순식간에 이동시킨 거예요. 이동. 순식간에 이동시켰어.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신지라. 이끌어감의 단어는 분명히 이런 뜻이에요. 재빨리 어떤 것을 채워 낚아채서 가는 모습. 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야. 실제로. 시공간에서 발생했어.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순식간에 이 빌립을 아소도에 나타나게 한 거지. 아소도에 나타나 이렇게 돼. 아소도에 나타나. 그리고 내시는 자기 길을 가는 거야. 기쁘게 길을 감으로 다시 보지 못하였어. 그 사람을. 아니 이렇게 자기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뭐 세례도 줬으면 어떻게 돼. 인사하고 가야지. 인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셔서 에티오피아에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뭐 이렇게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탁 사라진 거야. 순식간에 사라지 어디 간지 없어진 거지 사람이. 그리고 내시는 자기 길을 가게 된 거고. 자 그런
너무나도 신기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기적의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소도에 나타나 순식간에 나타나고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쪽 성 가사 아소도 요파 가이사랴 이쪽 라인으로 지중해 연안 쪽으로 항구 도시들에 여기에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도 이 요파에 복음 전합니다. 요파와 가이사랴에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가이사랴의 그 유명한 고넬료 그 백부장을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자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내일은 쉬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구장 말씀,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그가 완전히 한순간에 변해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제 바울을 통한 복음 전도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10장에 가서는 아까 말했던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 완전히 이방인이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이 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확증입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우리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라는 복음 구원의 확증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받는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